안녕하십니까. 강창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치대 교과서에서도 다루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조금 앞서가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간단합니다. 충치에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멍난 충치와 구멍나지 않은 충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아마 여러분 다니는 치과 의원에 한번 여쭤보십시오. 충치에도 구멍난 충치와 구멍나지 않은 충치가 있다는데 어떻게 된, 무엇이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대답하지 못하신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치대 교과서에서 만약에 다루고 있다면 분명 제가 말한 것들이 교과서에 실려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사선 교과서나 지금 보존학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이렇게 까맣게 보인다 하더라도 이 바로 치료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충치에는 이렇게 좋은 충치, 나쁜 충치 쉽게 표현하기 위한 겁니다. 구멍난 충치와 구멍나지 않은 충치가 있어서 구멍나지 않은 충치가 훨씬 비율이 이 까만 상태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치료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외국의 한 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외국에선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해서 지켜봐야 된다. 또 그냥 지켜보는 거 아니고 구강관리 잘하고 예방치료 잘해야 된다. 이렇게 1년마다 관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기 보시면 외국이란 말이 있고 이게 사실 미국 교과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 구멍나지 않은 충치의 경우는 이렇게 불소가 재강화, 딱딱하게 만들어서 더 충치가 진행되지 않게끔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저의 근거가 아니고 이렇게 보면 아시다스라는 세계적 근육 지준표에도 분명히 non-cavity, 구멍나지 않은 충치의 경우는 arrest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여기 물론 마이크로캐버티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표현이 중간점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어레스트라는 건 충치가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충치도 여러분들 멈출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일부 치과에서는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거짓말입니다. 0.2에서 0.3mm 썩었는데 1mm 치과 치료는 1mm 이상은 파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치아가 손실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그 파인 1mm부터 더 썩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치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세계적인 대표적인 세계적인 구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리 치료해야 할 충치는 적어도 CEJ 즉 상아지라고 범낭지라는 경계 부분에 와 있거나 적어도 그러면 그 이상을 넘었을 때 해당되는 내용이지 뭐 예를 들어 초기 범낭질에 뭐 조금 썩은 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걸 알고 계시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교정치과에 가시면 뽑고 나면 요런 것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구멍 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인내로 막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교정 싸게 하고 요런 걸로 해서 메우는 거죠.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서 구라치고 있어 해서 심지어 미국 치과 선생님까지 강 원장 구라치고 있어라는 표현을 써서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 치과 의사들이 충치 치료 시기 결정하는 논문을 찾았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논문이 아니고 대 미국 치과 협회지에 실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치과 선생님 중에 혹시 저에 대해서 오해되고 있다면 미국 치과 협회지를 한번 찾아보셔서 최근에 졸업한 친구들은 이렇게 상아질 근처에 가서도 방사선산이 보이면 치료 결정을 하는 이런 케이스가 33.4%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생님께서도 만약 이걸 제가 한 얘기가 너무 좀 앞서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신다면 조금 예전에 졸업하셨던 분이시죠. 요즘 업데이트는 조금 더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왜 그럼 그 근거가 되는 것을 북유럽 교과서 예, 내용을 들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겉에가 썩은 놈이 오히려 사진상으로 이렇게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얘기했다가 제가 졸지에 도둑, 거짓 선동하는 치과 의사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충치가 이렇게 무조건 이 정도 이상은 돼야 치료를 하는 것이 대체로 요즘은 이제 선진적이다. 약간 CEJ까지는 조금 용인되고 적어도 요 근처에 왔거나 요 근처를 살짝 넘었을 때가 요즘의 기준이다. 그래서 요런 부위에서는 사실 진단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걸 근거로 해서 어떤 선생님들은 그래서 진단이 다른 거야 그러는데 10개 충치가 다 여기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갖다 실험했냐. 외국은 이렇게 참 명확한 것 같아요. 실험을 통해서 방사선사진이 심하게 보이는 정도의 치아를 가지고 직접 뽑아봐서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비율을 갖다 이렇게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제가 말했듯이 80%라는 개념은 논문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많은 양의 대다수의 치아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치과에 가시면 이런 방사선 사진을 갖다가 대부분 찍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눈하고 방사선 사진을 검사를 비교한 걸 보면 사실은
서로 잘하는 부위가 있고 못하는 부위가 있고, 그래서 요즘 보면 대등소이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 검사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 검사, 다시 눈 검사 확인,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저에게 뭐 방사선 사지고 사기친다, 정의로운 척하면서 돈 번다고 어떤 분이 치과신문, 이거 치과신문에 크게 내신 겁니다. 여러분들 명예훼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분이 치과신문에 크게 낸 걸 다시 저는 이분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변명하고 분명히 여러분께 설명할 낼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뭐 스위스의 우리 제 얘기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치과 의사 협회에서 인용한 논문에 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볼까요? 탐지능, 찾아나는 능력 관점에서 보면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과 임상검사, 눈으로 보는 검사 동일하게 비교될 수 있는 항목은 치주질환, 잇몸과 치아 우식증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물론 치과 협회에서는 뭐 방사선 사진 찍으면 20% 더 찾는다, 근데 거꾸로 이건 인용 안 하지 않더라도 눈으로 보면 20%를 더 찾았습니다. 근데 20%라는 개념이 그렇게 크게 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충치가 10개가 있을 때 눈과 방사선의 차이는 결국 20%, 한 개에서 두 개밖에 안 된다는 거군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 충치가 10개인 분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치과에 가서 뭐 눈으로, 어떤 분이 그래요, 눈으로 검사했으니까 이거 많이 차이 나는데 못 찾은 거 아니라기보다는 20% 정도 차이다. 즉, 한 개, 10개 기준으로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차이가 나지, 그 이상 차이 난다면, 이건 조금 우리가, 조금 과잉진료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다른 논문에서도 충분히 지금 비교했을 때, 뭐 서로 이것은 누가 잘한다 못한다기 보다는 서로 중요한 요소로서 보완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충분히 여기서도, 파노라마 방사선을 통한 치아 우식 확률이 민감도 60% 정도를 한다고. 치아 우식증에 있어서 조기 치료를 위한 목적이라면 구강 검진이 시진이 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방사선 사진도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 사진을 찍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도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했더니 막 뭐라 뭐라 해서 미국 치대생이 이렇게 나왔어요. 왜 부끄러워할지 모르냐? 10년 전, 20년 거로 왜 배우냐? 업데이트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글을 올리신 거예요. 20년 전 걸로 배운다, 이렇게 과거에 머물러 있느냐, 지식이. 그래서 제가 차도 이런 신문을 보고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직접. 이렇게 미국 책 교과서를 아마존을 통해서 구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방사선 사진이 구멍난 충치와 구멍난 충치지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치과 의사들에게 물어보면 뭔 얘기인지 이해를 못한 분도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 조금 충치 있다고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양심 치과 선생님인데요, 이게 어느 날 이제 몇 달 있다 오니까 애가 이렇게 금리로 다 되어 있는 거죠. 만약 아까 같은 교육을 받았다면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 과잉진료라 얘기하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김경 선생님이란 분이 또 그 미국 치과 선생님 20-30년 후퇴한 게 아니라 우리도 미국과 비슷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배우고 있다면 교과서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강 원장님 거짓 선동이라 하지 마시고 거꾸로 이번에는 우리 한국 치대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 과연 제가 말하는 것들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왜냐하면 또 거짓 선동을 계속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스위스에서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28% 과잉진료가 나왔고요. 스위스의 논문에 어떤 기준점이 뭐냐, 과잉진료 오버트리트먼트 볼까요? 오버트리트먼트에서 과잉진료란 바로 상아질, 범낭질, 초기 우식을 치료한, 그러니까 상아질까지 썩기 전에 치료하면 과잉진료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노르웨이에서는 지금 이 안에 치료하는 비율이 83년도보다 많이 줄었죠. 우리는 지금 거의 지금 뭐 프랑스 수준, 2002년도 프랑스 수준이죠. 프랑스는 지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9%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2002년도 거의 프랑스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20년, 30년 뒤졌단 말이 거짓된 선동은 아닌 거죠.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렇게 범낭질에 해당인 것은 치료하지 않고, 불소도프라든지 또는 또, 양치질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여기서 상아질에 이렇게 깊숙이 좀 더 방사선 사진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치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나 리스토레이션이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의 장점과 사진으로 볼 때의 장점, 그리고 교육방사선 사진을 볼 장점에 대해 설명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치대 교과서에 분명히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검사하는 것을 무시한다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눈은 반드시, 눈 방사선 사진은 서로 같이 보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 검사, 파노라마, 교육 방사선 사진의 검사는 서로 치대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되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즉 이런 내용들이 지금 미국 우리 한국 치대 교과서에 들어 있는지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교과서를 찾아봤는데 없는데, 아마 제가 옛날 판을 봐서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어디서 교과서에도 없는데 우리 한국 치대생들이 배우고 있다는 건지,
빨리 부단히 우리도 교과서를 업데이트 해야지. 이런 중요한 것들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어떻게 국민 보건 건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배우고 노력하는 그런 치대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잘못 설명했다면 치대 교과서에 어디에 제가 말한 이런 방사선 사진의 특징, 즉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방사선 교과서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드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불금 되십시오. 짠!